어린 아기와 함께 대형마트 문화센터 다니는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문화센터 여러 곳에서 일했던 한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6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조모 씨는 닷새 전 이마트 킨텍스점 문화센터에서 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녔던 프로그램의 강사가 결핵에 걸려 강사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후궁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너무 놀랐는데 반면에 왔던 문자는 너무 되게 심플하게 왔어요. 감기도 아니고 결핵인데. 5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와 감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아이와 접촉하기도 합니다. 일산 서구 보건소는 이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아기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대상자 24명 중 15명이 영유아였습니다. 영유아고 아니 결핵이 됐던 사람은 진출결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른하고 달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문제의 강사는 다른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마트 일산 킨텍스점과 풍산점, 2001 아울렛 철산점, 인천 롯데마트 청라점 등 문화센터 총 4곳입니다. 전체 역학조사 대상자는 이미 100명이 넘었습니다. 결핵 감염 검사가 진행 중인데 영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면역 기능이 아직 저하돼 있으니까 결핵성 뇌막염 이런 것 같은 중증 결핵이 생길 위험이 높고 그런 게 생기면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럴 수도 있죠. 지난해 개정된 결핵 예방법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종사자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잠복 결핵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센터 강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준을 강화해 출강 강사들의 동의를 구해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지출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문화센터 강사에 대한 전염병 관리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